귀농 3년차 아영 씨의 시금치 농장. 아이고 간다 허리가 아프요. 아 그것은 어쩔 수가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자 시금치 들어 시금치 들어. 송가 선생님. 오 남은 시금치를 다. 오! 연구가 더 걸 연구만 한대. 아 그럼요. 너 내년엔 또 뭐 심을까밖에 생각 안 해. 아이 시집을 가야지 이놈. 아이고 안 가도 됩니다. 더 걸 연구만 하니. 잠깐 짬을 내 숭어잡이를 나왔는데요. 여기. 어디? 어? 숭어 한 마리도 없는디? 에이 이쪽이 잡힐 줄 알았는데 이쪽이 없네. 뭐야? 숭어 한 마리도 없어. 텅 비어 보이는 그물. 어머, 정말 한 마리도 안 잡힌 걸까요? 걸렸어. 보자. 잡았다. 저 사실 간잼이 잘 모르는데 엄마랑 아빠랑 간잼이라고 하면 그냥 간잼인 줄 알고 있어. 저 아직 모종 잘 몰라요. 있다. 송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송어? 바람이 매섭게 불어 춥지만 그래도 고기가 올라오니 신이 납니다. 요런 거 대야 하나로, 요런 거 대야 하나로 잡아서 요런 거 활동만 하지 않나요? 진짜 좀 거짓말 못해서 내 허벅지만 남았다. 허벅지만 한다고 할 수 있죠. 살이 때라 안 잡힐 것 같아 걱정했는데 그래도 올라와 다행입니다. 선임치리를 하는 거 하다가. 선임치리를 한 거예요? 선임치리를 한 거예요. 아니 나는 고기 이렇게 봐서 이게 숭어고 뭐가 농어고 잘 몰라요. 저 도시 사람이어가지고. 저 이런 거 만지지도 못하고요. 요런 거 대야 하나로, 요런 거 대야 하나로 잡아서 요런 거 활동만 하지 않나요? 도시 사람이었죠? 저 도시 사람이에요. 도시에서 오래 있다가 와가지고 이런 거 막 보는 것도 싫어요. 귀하게 커가지고. 아시죠? 딱 봐도 그렇게 생겼죠? 네, 알고 있습니다. 만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식구들 먹을 만큼은 충분히 잡았으니 아버지와 함께 기분 좋게 육지로 돌아옵니다. 뒤로 돌려서 먹으라고? 뜨다. 한 100마리 늘었나 보다. 엄청 무겁다. 집에 오자마자 생선 손질을 시작합니다. 회를 손질하는 건 언제나 바다 생활 베테랑인 아버지 담당인데요. 식구들 취향에 맞게 숭덩숭덩 큼직하고 먹음직스럽게 썰어내십니다. 갯벌이 좋은 데서 나오는 숭은 훨씬 부드럽고 낙지도 그러고 생선도 그러고. 아영 씨가 특히 좋아하는 매운탕은 어머니 담당이십니다. 시원한 엄마표 숭어 매운탕이 완성됐습니다. 요리에 서툰 아영 씨는 상차림을 돕습니다. 매운탕 잘 끓였다. 맛있다. 요즘 맛있는 게 숭어 향이 나. 쫄깃쫄깃하고 저장 맛이야. 저장 맛이 그럴 줄 알았어. 간잎이요. 간잼이는 간잼이 맛있는가?
나 이거 자체를 잘 못 먹어요. 소고기 육회도 못 먹고 회도 못 먹고 그리고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우리도 또 처음이래요. 초장 맛으로 먹었다. 저 노지 사람이잖아. 도시 사람들 회 잘 먹어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좀 부지런히 움직인 덕에 식구들과 맛있는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바로 소 사료용으로 키우고 있는 작물밭으로 왔습니다. 밥만 부를까? 오늘은 비료 살포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빠를 도우려고 함께 왔습니다. 작년에 오빠가 자격증을 딴 후론 드론을 이용해 방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와, 잘 날아간다. 오! 와, 너 잘 보인다. 이야. 바둑실인가 한번 오긴 오는데. 멀리 날아가긴 한다. 이해가 끝났다. 사실 아영 씨가 밭에 온 이유는 비료 살포 작업 때문만은 아니라는데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떨어지면 어떡해. 어, 나 무서워. 이거 너무 비싼 거여가지고. 걱정하지 마. 네가 좋아. 해봐. 내가 흘러내면 돼? 이거 감각이 괜찮을까? 벗을까? 이게 부드럽게 해야 되니까 좀 걱정되네. 떨리다 보니. 어, 나 손 떨려. 나 한번 해볼게. 그냥 쭉 올려도 돼? 이건 해볼게. 내가 보고 어떻게 돼. 오! 너무 슬펐는데? 그 다음에 뭐 하러 있지? 펌프 한번 눌러?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개십. 아, 내가 오빠 전진을 잡고 이걸로 하려고 하네. 위로 올라가는 거를. 이게 위아래 이것만 쓴다 이거지. 아, 참교할지 살살하라고. 오빠, 나 착륙할까? 해볼까? 아, 한 번, 이렇게. 이렇게 해. 내려. 내려. 왜 안 꺼져? 눌러. 시동이 멈출 때까지 누르는 거야. 아, 내리는 거는? 아, 오케이. 그만. 아, 쉬었어. 아, 나 할 만했어. 필기 따고 하면 될 것 같아. 안무가? 둘이 드는데, 원래 이거 혼자 들어야 돼. 뭐 호미 아저씨 혼자 든다고 하긴 하던데. 하나, 둘. 날개 안 접어도 돼요? 접어요? 뭐 들어. 아무것도 아니구만. 자격증 금방 따왔다. 욕심이 많아. 농사에 필요한 것이라면 일단 배워야 직성이 풀립니다. 아이고. 엄마! 장화 여기 있어요. 이거 챙겼어? 장갑 챙겼어? 차에다 다 실었으니까 바로 가면 돼요. 엄마 고무장갑 내가 챙겼어요. 네, 나 또 챙겼어요. 주문 들어온 물량이 있어 오후엔 시금치 수확을 해야 합니다. 여기 밑에 많은데 거기서 그냥 따불자. 저 밑에 저기 우리 남겨놓은 데. 잘 자래? 많이 잘 자란가? 그래도 비 맞아서 많이 안 자. 좀 컸을 텐디. 너무 작아요. 지금 좀 약간 이런 거는 너무 좀 짤짤해서 다듬고 나면 얼마 안 남고. 어떡하지? 저 앞에 거? 밑으로 내려갈까? 밑에 내려가서 갖고 올라갈 왔다 갔다 할 시간이 더 아깝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쁘게 잘 딱 이쁘게 뿌리까지 딱 이쁘게 이렇게 뿌리가 나와야 다듬으면서 뿌리를 다듬는데 이거를 완전 딱 잘라버리면은 이게 다 풀어져요. 이파리가 그러면은 쓰도 못해. 이해 지 아짐 내 돈이야. 이것이 내 돈.
엄마는 많이 잘라 먹잖아. 나는 그렇게 많이 안 잘라 먹어. 나 많이 안 자른데. 엄마가 잘라 먹은 거 내가 몇 번이나 봤는디? 저거 이제 저것도 해야 돼. 비너스도. 그것까지 비너 6개. 어저께 거. 손질까지 해서 보내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어머. 떨어지고 난리. 가자. 발 타고 발 타고. 이 정도면 됐다. 얼른 갑시다. 귀농 후엔 사실 도시에서보다 더 바쁘지만 내 일을 한다는 즐거움이 커서 그런지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확한 시금치를 손질과 세척까지 끝내고 나니 어느새 해가 저버렸습니다. 오늘은 도매용 납품이 있어 서둘러 포장을 하는데요. 시금치 농사 20년이 넘으신 어머니는 손이 빨라 포장을 빨리 끝내시는 것은 물론 모양도 참 예쁘게 담아내십니다. 창 놓으면은 이제 그 엎어져 있던 대로 탁 엎어지고 이제 손도로스 나가는데 제가 한번 이상하게 막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나와 내가 할 거야 나와 이러가지고 저는 탈수해서 엄마한테 갖다 드립니다. 엄마 완벽해. 엄마 내가 이거를 오랜만에 싸서 그런가? 필요 없죠. 사람이 없어? 아니지 말아. 이거 하나 하면 못하겠는데. 하나 누르면 꺼야지 그러면. 떨어질 것 같더라. 자. 끝! 어머니가 손이 빠르셔서 그래도 늦지 않게 포장이 끝났습니다. 저희는 불화계는 안 놔두고 항상 이제 집화장 쪽으로 가요. 먼저 실어지라고. 그러면 좀 더 랜덤이지만 좋은 상회로 갈까 봐. 가격을 잘 주는 상회로 해서.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를 달려 시금치 집화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집화장에 도착하자마자 아용 씨가 뭔가를 찾는데요. 사실 도매로 판매되는 시금치가 모두 같은 금액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처별로 다른 금액으로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잘 나오는 구매상으로 가는 농가 옆에 물건을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쪽에다 놔야겠다, 이쪽. 그 가격이 잘 나오는 상에 이름이 조금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 상에 이름이 나왔으면 오늘도 그쪽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 이름 있던 자리에다가 같이 이제 비슷하게 놓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안 가는 데는 안 가더라고요. 그냥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오늘 도매로 납품할 양은 8kg 상자로 11개. 그러니까 88kg 정도 됩니다. 끝. 오늘도 보람차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물길이 많이 났네. 점점 많이 나네. 응? 물길이 점점 많이 나. 아침 일찍부터 또 아영 씨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배까지 타고 어디를 가는 걸까요? 야.
어디 간다고? 엄마 다리 짧잖아. 전복 양식을 하는 아버지 지인분이 일손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해오셔서 온 가족이 총 출동했습니다. 도초도는 시금치와 염전도 유명하지만 또 유명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청정 해역에서 키운 전복입니다. 엄마, 위에서부터 해도 잘 내려간다. 만능 일꾼 아영 씨, 전복 양식장 일도 자주 해봐서 능숙하다고 하는데요. 고소에 손 기술이 필요해요. 표면에 붙어있는 조개 껍데기 같은 이물질을 떼는 작업입니다. 원래 껍질이 있는데 전복 속살이 붙여졌어요. 이거 내장. 깼으면 어떡해요? 깼어요? 안 깼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깼으면 못 쓰는 거예요? 먹어야지, 먹어야지. 먹어야지? 팔기를 못하지. 다 했다, 다 했어. 마무리를 하고 가야지. 응? 마무리를 하고 가야지. 마무리요? 마무리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생님, 다 했어요. 환상의 모녀 콤비가 나섰습니다. 확연히 빨라진 속도를 보시고는 아버진 조용히 자리를 뜨십니다. 시금치로 호흡을 맞춘 경력이 있다 보니 전복 작업도 막힘없이 척척 진행됩니다. 논다 놀아! 논다 놀아! 자, 마무리! 마무리! 사장님 오늘 일상 이거예요? 아까 뵀어 오늘. 나 오늘 엄청 많이 했잖아요. 막 저것도 다 날르고 했는데. 그래? 사장님 오늘 전복 좀 주세요. 아 진짜 얼마나 줄 건데요? 많이 줘야지.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럼 바로 들고 가면 쓰겄네. 그래요. 알겠어요. 양파 들고 가. 알겠어요. 야 너 뭐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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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어.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서로 돕고 살다 보니 이웃이 가족처럼 친합니다. 이거 이제 2kg 넘을걸? 내가 볼 때 한 이 정도만 하고 이렇게 하면 쏠쏠하다? 쏠쏠하다? 오늘의 전복 요리사는 오빠 태진 씨입니다. 아영 씨와 달리 오빠는 어머니 손맛을 닮아 요리 솜씨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태진 씨가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콤한 청양고추까지 솔솔 뿌려주면 전복구이 완성입니다. 아따, 골다. 오늘 전복 엄청 골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고추 넣을 때 이거 누가 있을까? 진짜 맛있다. 맛있어. 누가 넣었어? 오빠가. 전복은 생으로 먹어야 맛있어. 나 생거 못 먹어. 청양고추랑 마늘 이렇게 더 훨씬 느끼하지 않고 맛있네. 무게 아니야. 알바를 보러 가서 먹는 게 맛있다. 그러니까 보러 가서 먹는 게 더 맛있네. 내 좋아하는? 아니 지금 떼야지 어디가 빨개 어려워 추려 떼야지 공을 빨갛게 온 아영 씨의 얼굴이 어머니 신경 쓰이는데요.
고향에 내려와 함께 농사를 지어줘 든든하긴 하지만 한창 이쁠 나이에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밖에서 고생하는 딸이 마음에 걸립니다. 어머니의 성화에 오늘은 오랜만에 화장을 합니다. 귀농한 후엔 밖에서 하는 일이 많으니 피부도 상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화장도 안 하는데요. 오늘은 마음먹고 꾸며봤습니다. 한껏 꾸미고 오랜만에 외출을 합니다. 도시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도착한 곳은 근처의 한 레스토랑. 오, 피자 냄새. 오, 피자, 피자. 오예, 피자. 이거 맛있겠다. 엄청 크대. 라지야? 라지야? 이쁘게 하고 왔어. 난 피자가 너무 먹고 싶다. 선생님, 여기 시금치도 들어가요? 도초섬 시금치가 샐러드 피자로다가 나갑니다. 오. 네네네. 시금치가 도초의 특산품이라 피자 위에도 올라가는데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아영 씨는 바쁜 수확철이지만 잠깐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내 휴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야 일의 능률도 더 오르는 것 같다고 합니다. 맛있다. 왜 피자가 몇 년에 한번 먹는 것 같다. 너는 언제 시집 갈 거야? 안 가, 안 가. 아, 왜? 안 가요. 왜 안 가? 나는 혼자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내년에 간대서 내년에. 내년에 가나? 내년에? 아, 나 내년에 가? 내년에 간대. 응. 나 내년에 가? 내년에 몇 시지? 25년에. 소개를 많이 해달라 해준 한 사람 많으니까 아마 내년에 가요, 내년에. 중매 거절합니다. 안 봐요, 선. 중매가 아니야, 한 번만 만나 보면 안 될까? 나 엊그저께 여기 손님 중에 누가 한 명이 네. 괜찮아도 얘기하더라고. 저를요? 아니면 그냥? 아니 진짜로. 저를요? 에이. 딸 누구 있어? 너무 자기적이다. 아니, 너무 예쁘잖아, 이거. 차이가 7살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왜? 37이라 그냥. 안 돼, 안 돼. 5살 차이도 패스. 너 4살이잖아. 너 32이야. 32인데. 40 이후 나이 소개시켜 주실 거면 응. 얼굴이 공유랑 이동욱 아니면 저는 안 돼요. 아무래도 내년에도 시집 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영 씨는 아직까진 결혼보단 일에 더 집중하고 싶다고 합니다. 며칠 후. 오늘 배를 한번 온전히 먹었다고? 나 오늘 배 배워갖고 이제 나 오늘 자격증 따야지. 그래 그래. 자격증 따야 아빠가 이제 그래, 그래, 푹 쉬고 딸내미가 일 다 할 거다니요. 나 선장 자리 가면 된가? 그래. 아이고. 면허를 따야 돼. 면허를 따야지 올해는. 자 배를 이제 띄어야지 배를. 어? 배를 띄어? 김 양식 일을 하시는 아버지 일을 도우려고 배 운항 면허를 따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걸고 이렇게 해야 돼. 응. 여기 시동이 시동이 되는 거야. 응. 이게 돌리기만 하면. 돼. 예. 그러면 이게 빠져나오면 이거 배가 시동이 꺼지는 거야. 이게. 응. 꺼지지. 응. 이렇게 하는 거. 아 저기 저 빠지면 꺼져버리네. 이 앞으로 밀면 전진이고. 응. 천천히 RPM이 이게 4천 5천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앞으로 하는 해야 되는 건데 하라고. 응. 속도를 자기가 타고 느껴야 돼. 핸들은 어떡해요? 핸들은 차 운전하는 거 똑같아. 응.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응.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응. 아 이거는 차 핸들 똑같네. 똑같아. 응. 그럼 이렇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막 하면 배운전 하는 건가? 응. 내 해볼게 나와봐. 천천히 해야 돼. 나와. 항상 이 고리를 걸고 가야 돼. 고리를 걸고 가라고?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걸고. 대화를 앞으로 밀면 전진. 여기 이렇게 서면 허리가 너무 안 좋을 거. 이렇게 앉아도 된가? 이게 원래 응. 이제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앉아. 이거 앉아서 하면 돼요? 오케이. 오우. 이건 자동차랑 똑같다고? 앞으로 전진하려면 이것이 어디가? 여기가 가운데예요? 그럼 이렇게 쭉 가면 돼? 속도 좀 내볼까? 아 위험해. 천천히 이제 손을. 천천히 가? 오아 조금 올리게 올라가네. 와마마마 일하고 잘한대. 와마마마 이런 거 잘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 어쩌라? 좋은 남자는 얼마나 많나? 으아! 부엉! 가면 나!
어, 그 분 갔어. 분 갑니다. 기가 막히지요. 답답하지, 답답해. 분 갑니다. 분 갑니다. 분 갑니다. 정리. 형제 고모양이 남자가 없지. 뭐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빠, 그렇게 얘기하면 아빠 얼굴에 침 뱉는 거야. 아이고. 나 아빠 닮았다고 다 하지 그래. 드론이면 드론, 트랙터면 트랙터. 배면 배, 저는 못하는 게 없어요. 남자가 없는 게 있어. 뿡! 배운수야, 아이. 뭐 배운 적 아무것도 아니구만. 아빠 어디 가고 싶어? 내가 다 내려줄게. 어디 우리도 가? 아니. 우리도 가? 목포 가? 미국 가? 미국은 못 가. 기름 가다가 떨어져 버려. 아니 이거 처음 찍으면 너무 못 맞는 거 아니야? 아무리 아예 다 처음은 원래 그런 거 처음. 아 유튜브 공부했다니라고 좀 쉬워. 블로그 보고 있지. 난 딸을 못 낳거든. 오케이. 엄마 나는 딸을 못 낳거든. 아니 예쁘고 진짜 딸을 낳자 이게 무셔 한장 하겠네. 요렇게 붙이면 또 이렇게 나오고 딱 붙여갖고 얼어.